대박. 우와. 들어왔어요. 안녕. 누구게요? 댓글 엄청 많이 보내주시네. 누구게요? 빙고. 맞아요, 은비요. 안녕. 왜다안 자고 있어요? 이게 뭔가 혼자 말하는 거라서 되게 신기하다. 아, 이게 얼굴이 안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저 보고 싶어서 앉았어요? 그렇구나. 저도 우리 위지원 보고 싶어서 왔지요. 지금이 12시 48분인데 엄청 안 주무시네, 많이들. 좀 약간 텀이 있죠, 말하는데. 사실 무슨 말을 이렇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오늘은 왜 왔냐면 우리 위지원 보고 싶어서도 왔고 위지원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왔습니다. 우 짝짝짝짝 자다가 벌떡 일어나신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 해야 되지? 자, 댓글을 읽어볼게요. 상당히 그리웠습니다. 사람이 많네. 다른 멤버들은 자는 친구들도 있고, 씻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생각보다 좀 작게 말하고 있는데, 잘 들릴지 모르겠네. 이따가 민주가 잠시 오기로 했는데, 네, 저희가 민주 목소리도 들려드릴게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오늘은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이거 약간 현실 말투랑 막다 섞여 나오니까 되게, 네, 그러네요. 아, 문남! 문남 재밌었나요? 다행이다. 이거 혼자 말하니까 이상해요. 어떡해. 아, 어떡해. 그죠? 이상하죠? 저 이상하죠, 지금. 미안. 네, 제가 ASMR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도전을 해보려고. 잠시만, 누가 현타 왔다고 하는데, 나도 현타 온것 같아. 네, 맞아요. 민주가 라디오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주 꼭 오라고 했어요. 할수 있다고 막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 진짜 혼자 되게 많이 말한 것 같은데 몇분 지난 거야? 몇분안 지난 것 같아. 아, 이렇게 이어폰 듣고 있나? 이어폰 꽂고 이렇게 듣고 있나? 아, 고민 상담. 고민 상담 되게 어려운 건데. 전화 통화하는 느낌이다. 뭔가 제 목소리만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살짝 아쉽네요.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시험이에요. 시험 화이팅 할수 있어요. 열심히. 똑똑하니까. 밥은 먹었습니다. 오늘 밥은
저랑 민주랑 채원이랑 유진이랑 혜원이랑 이렇게 다섯 명이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인도네시아 팬 안녕. 저 그거 아세요? 막 이제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 혼자 막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손으로 제스처하고 있었어. 막 핸드폰 보면서 안녕. 아, 오늘 뭐 먹었냐고요? 저희가 오늘 약간 진짜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일찍 나가서 막 먹으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아, 그럼 가까운 데로 가야겠다 해서 바로 이 건물 안에 있는 식당을 가려고 했는데 그 식당이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갔는데 찾아갔는데 그래가지고 아, 다른 데 가야겠다고 다른 데 찾았는데 그게 입구가 두 개였나 봐요. 제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로. 그래서 거기서 먹었는데 거기가 뷔페였어요. 그래서 오늘 식비가 얼마나 왔냐면 이거 말해도 되나? 저희 다섯 명이서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좀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안 피곤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저 어벤져스 진짜 보고 싶어요. 어벤져스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태원이랑 말투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에이, 좀 다를걸요? 채원이가 조금 더 시크하지 않나? 저한테는 애교가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시크하게 느껴졌지? 약간 채원이는 목소리에 애교가 엄청 많이 섞여있고 목소리가 너무 예쁜데 말투가 좀 시크한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목소리가 왜 끊기지? 여기가 지금 너무 먼 곳이어서 끊긴가? 아, 어벤져스 스포 안 당했어요. 올리지 마세요. 올리면 안 돼요. 댓글로. 아, 지금 엄청 많이 올려. 안 끊기는데요? 아, 안 끊겨요? 어벤져스에서 누구 좋아하냐고요? 저는 다 좋아해요. 네. 저는 위즈원 좋아하죠. 우리 위즈원이 우리 아이즈원 어벤져스 아닌가? 무슨 얘기 할까? 아, 권은비야. 권은비야는 그거 되게 슬픈 건데 되게 좋아하시네. 그거 제가 혼자 있어가지고 권은비아지 만든 건데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 약간 좀 오글거리나요? 혼자 이렇게 말하니까? 제 자신이 좀 오글거리시는 위벤져스. 오, 좋다. 위벤져스.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아, 오늘 TMI는 제가 연습실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마이크가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는데 슬픈 노래를 불렀거든요. 슬픈 발라드를. 근데 울컥했어요. 혼자. 원래도 잘 울컥하긴 하는데 오늘은 좀 울컥했던 것 같아. 왜 울컥했지? 아, 저 유잼이에요? 고마워요. 오늘의 추천곡?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의 추천곡.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은데 제가 아직 우리 위지원 분들께는 노래 추천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한 번도 안 해드렸는데 잠깐만 제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의 추천곡. 추천곡 두개 해도 돼요? 매일매일 추천해주고 싶은데. 한국, 제가, 한국은,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의 나의 사춘기에게. 그 노래랑, 또한 곡은,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샤넌 선배님의 미워해 널잘 지내지는 마. 이 노래 진짜 듣고 막 엄청 감성에 젖어서 좋은데. 이 노래 민주한테도 추천해줘야겠다. 이 노래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두 곡. 다음에 제가 또 추천해드릴게요. 또 댓글 제가 봐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조유리 씨의 미모 담당이요? 다 예뻐요, 3명 다. 사실 고를 수 없죠. 우리 애기들 다 예쁜데 어떻게 그 3명 중한 명을 고르겠어요. 다들 비주얼로 다 뛰어난 친구들이니까. 혼자 방송으로 얘기하면 무슨 느낌이냐고요. 뭔가 누구랑 살짝 대화하는지 잘 모르겠고 약간 혼자 얘기하니까 이거 되게 신선하다. 약간 이런 느낌? 이걸 좀 자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채원이 귀엽게 깨웠을 때, 아, 근데 채원이를 귀엽게 깨운 게 아니고, 저희 이제 멤버들이 귀엽게 깨웠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원래 이제 동생들이 깨울 때, 딱 이제 몇분안 남잖아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몇분안 남았으니까, 불을 다 켜고, 야, 빨리 일어나, 빨리 나가야 돼. 우리 10분 남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약간 잠이 다안 깼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잠이 되게 잘 깼었나 봐요.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부터. 되게 새벽이었는데. 그래서 막, 채원이 침대랑, 막 얘나 침대랑 막다 가가지고. 막, 채원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세요. 막, 뭐라고, 이거 씨, 혼자 못하겠다. 진짜 어떡하지? 이거 이상해. 막, 옛나야,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못하겠어요. 혼자 하려니까 이게 더 못하겠는데. 아무튼,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벽을 안 치고. 귀엽게 애기들 안아주면서 약간 이렇게 깨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채원이가. 근데 채원이가 제일 좋아했는데, 채원이가 이제 막 세수하면서. 세수하면서 말했나? 네. 아무튼, 이렇게 깨우니까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깨워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반응이어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깨운 적이 없었다는 TMI네요. 네. 그 이후로는 그렇게 깨운 적이 없었네요. 아무튼. 이거 이상해요. 어떡해. 덕분에 오늘 행복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얘기 혼자 했는데, 14분 지났어요. 위대한 쇼맨에 나오는 노래 진짜 다 좋아요. 제가 요즘에 진짜 최근에 본 영화가 스타이즈 본 봤는데 와 진짜 띵작인 것 같아요. 저랑 민주랑 채원이랑 예나랑 봤어요 영화를.
죄송합니다. 근데 영화 끝나자마자 너무 막 너무 막 좋은 영화여가지고 제가 막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흘릴 뻔했어요. 근데 민준아 세원이가 엄청 우는 거예요. 휴지로 막 닦으면서 눈물을 엄청 심하게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상황이 너무 귀엽고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얘네랑 엄청 웃고 구는 모습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엽게 울었어요. 근데 민주가 딱 영화 다 보자마자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을 그 영화 이제 한 장면에 이제 배경화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가 진짜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민주가 또래. 맞아요. 민주가 또였죠. 그쵸. 쌈무 우는 거못 봤죠. 근데 쌈무가 그 영화를 보고 울었다니까요. 제 인생 영화는 항상 인턴이었죠. 근데 바뀔 것 같아요. 다른 영화로. 네. 근데 그거는 아직 다 비슷비슷해서 순위들이 조금 더 띵작을 잡고 싶네요. 또 댓글을 봐야겠다. 아, 숙소에서 요리하냐고요? 제가 최근에 요리했던 건 요리라기보단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이렇게 잘해서 먹었죠. 또 어떤 댓글을 볼까요? 이게 약간 제가 또 너무 말을 안 하면 지금 혼자 하는 거라서 이게 많이 오디오가 비니까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저희 이제 투어 하잖아요. 투어 공지 떴는데 보셨죠? 일단 할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지금 엄청 설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연습을 하죠. 콘서트 많이 오세요.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주 왜안 올까요? 민주가 올 때쯤 됐는데. 잘 자영. 집무실로 가는 분들, 잘 자영. 재밌죠, 이걸로 하니까. 우리 아이즈원이 브이앱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로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또 이제 다른 멤버들이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내일 아침 메뉴. 오늘 한 끼밖에 못 먹어가지고, 아까 일어나서 먹은 거밖에 안 먹어서 배고픈데, 내일 일어나면, 오늘은 늦잠을 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어나면, 뭐 먹을까요? 추천! 뭐 먹을까? 아침마다 탄산 먹어요. 아침마다 탄산 먹냐고 물어보시는데, 생각보다 자주 먹어요. 진짜 눈 뜨면 자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비올레타 준비하면서는 진짜 안 먹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이 끊긴 했는데 활동 끝나니까 또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아, 제가 뭐 먹을까요 했는데 막 음식 댓글 엄청 많이 올라와. 행복하네요. 알겠어요. 그잘안그안 먹도록 노력해 볼게요. 건강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 여기 있는 것 중에 한개 먹어보도록 해야겠다. 저도 응원봉 봤는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우리 브이앱 하면서 응원봉 봤잖아요, 같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데 막 위즈원 분들이 이렇게 응원봉 흔들고 계셨는데 너무 예뻤어. 너무 예쁘기도 했고 우리한테 응원봉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원래 항상 이게 다이아몬드로 생긴 거 맨날 들고 다니셨는데 뭔가 더 좋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여서 뭔가 마음이 살짝 아플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는 언제 응원봉 나와 맨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응원봉이 나와서 그걸로 같이 응원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랬어요. 많이 샀어요. 아, 맞아요. 지금 저 혼자 말하는 거라 이상하죠? 그쵸. 제가 말을 할게요. 아이즈원 노래 좋아요. 아이즈원 노래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전 위즈원이 더 좋아요. 민주 왔나 봐요. 잠시만요. 하고 있어요. 민주야, 그렇게 조용히 안 말해도 돼. 민주가 왔습니다. 우! 민주. 안녕하세요, 말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구리 아땅 민구리. 민구리가 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이게 화면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또 처음이라 또 신기하네요. 귀여워. 우리 유지원 너무 귀엽네요. 그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계속. 안 그럼 우리 미전분들 심심하신다고. 잠깐만, 신발 좀 원숭이 해주세요. 뭐예요? 해볼까요? 아! 이제 얼굴 안 보이니까 할수 있는 게. 주무시기 전인데 죄송해요. 경험자도 신기한 보이스 올리. 저 되게 오랜만에 보이스 올리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아쟁이 드세요, 여러분? 은비 언니가 싫어할 것 아쟁이요? 같은데. 네, 이거. 그게 뭐예요? 언니, 그저 PR 영상 때 했던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더 높게 할까? 목이 안 나오네. 내일 시험 보는데 한줄 찍을 때 뭘로 찍어요? 3번은 뭔가 선생님들이 알아서 3번을 피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2번, 2번. 저는 4번으로 아, 찍어요. 4번. 아, 아, 언니가 진짜요? 은미 언니 2번으로 찍으면 다음에 2번으로. 그러면 2번, 4번 섞어서. 아,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섞으셔야 돼요. 잘못 섞으면 다 틀린다고요. 인정, 인정. 둘만 모여도 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조용한 시끄러운데. 편이죠. 민구리 영화 보고 아니에요. 울었대요. 아, 언니 왜 얘기했어요? 민구리 영화 보고 울었대요. 아, 그게 진짜 띵작이었죠. 띵작이었어요. 그쵸. 네, 제 마음속에 지금 약간 너무 아직도 지금 감동을 받아서 지금 아직도 말이 잘안 나오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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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그 노래 자주 듣고 있습니다. 노래도 다 좋았어. 네, 노래가 진짜 좋았어요. 그쵸 그쵸. 띵작스. 저한테 칭찬받은 거. 아 잠깐 있어요? 네. 칭찬 칭찬. 언니 오늘 저 칭찬해줬잖아요. 오늘요? 제가 언니가 은면이가 그 저희 오늘 아침 먹은데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비언니가 그 아이스크림 먹고 극찬을 하는 거예요. 이건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 사실 디저트는 약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은비언니가 먹어야 된댔어 하고 먹으러 갔어요. 근데 앞에 초코퐁듀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슈크림에 초코퐁듀를 묻혀가지고 그 소프트콘 위에 올려놨었어요. 근데 이걸 들고 갔더니 은비 언니가 민수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제가 그렇게 단 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언니가 칭찬해주니까 내가 뭐라도 한 거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원래 그거 아이스크림 한 두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칭찬해줘서 거의 다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웃긴다. 나 몰랐어. 감사해요. 이건 정말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쵸. 아이스크림에 초코퐁듀 슈크림 얹어 먹기 정말.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따라했거든요. 아이스크림 한번 먹고 한번 더 먹었어.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언니가 제 아이스크림 먹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도 다시 갔다 와야겠어 하고 언니가 똑같이 해왔더라고요. 아, 맞아요. 귀여워요 아주. 그랬지.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그죠? 되게 깔끔하고 뭔가 달고. 채원이도 맛있었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네, 완벽했어요 아이스크림. 새우튀김도 맛있었는데. 진짜. 아 은빈 이거 또 뭐가 있나요? 뭐 있나요? 밍슐랭 좋네요. 그치 이거 진짜 통화하는 것 같을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뭔가 이렇게 답을 듣고 싶은데 답을 못 듣는 게 이게 댓글로 답을 듣는 게 아쉽다. 목소리를 보여주고. 좋다 좋다. 이 시간에 보는 게 처음이라서 좋다. 저희 때문에 못 자겠다. 어? 여러분 저희 때문에 못 자고 있어요? 얘들아 너네 때문에 못 잔다. 민주 목 잠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녁이라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고 왔더니 좀 이렇게 이렇게 정자스럽게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네. 목소리가 좀 밝고 명량하게 나오는 것 같아. 물 좀 마셔요. 연습하면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물을. 맞아 맞아. 오, 그래도 엄청 많이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니까 좋네요. 펜션 휴가스 얼마니 알려주세요. 저 은비 언니가 해줬던 그 닭갈비 볶음밥 아, 잊을 수가 없어요. 전. 그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그게 제가 지금도 아까 언니한테 아까 연습 끝나고 닭갈비 갑자기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약간 그때 그 닭갈비를 생각하면서 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 그 물놀이 끝나고 먹은 그 닭갈비 볶음밥은 감동이었어요. 거의 스타이즈 못 느껴 그런 느낌. 진짜 먹으면서 울 뻔했어요. 오마민주 또 나온다 오마민주. 언니 진짜예요. 아니 언니가 막 에어프라이기로 막 돌려줬다 뭐 이런 이렇게 막 이렇게 간단하게 해줬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은면이야 저희 휴가 가서 김치찌개 같은 것도 해주고 닭갈비 볶음밥도 해주고 정말 은면이 요리 그렇게 잘 진짜 잘해요.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해 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하면서 민주가 저 껴안았거든요. 근데 이게 TMI, TMI. 화면으로 안 나오니까 되게 그렇다, 느낌이. 저는 우리가 막 물놀이 하면서 한 명씩 이제 막 이렇게 물속으로 이제 딱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네. 약간 다이빙 아닌 다이빙 느낌. 좀 너무 낮으니까 네. 물이. 근데 막 이제 한 명씩 가는데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재밌고 웃겼던 것 맞아, 맞아. 진짜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 막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진짜 웃겼고. 예나가 너무 웃겼어. 애너니 그냥 진짜 가만히 있어도 너무 예나가 귀여워. 웃긴 건 웃기려고 웃긴 게 아니고 네, 현실에서 항상 맞아요, 맞아요. 웃기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잘 나오는 것 너무 같아요. 귀여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맞아, 맞아. 흐뭇해요. 맞아, 맞아, 맞아. 예나는 자는 것도 귀엽고, 네. 예나 코골 때도 그냥 귀엽고, 숨 쉬는 것도 귀여워요. 가만히 어떡해. 있을 때 귀여워. 맞아요. 뭐 하려고 해도 귀엽고, 그냥 귀여운 것 일상이 같아요. 일상이래. 다른 귀여움이에요, 진짜. 오, 하트 1000만 박수! 응원하는데 진짜? 이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에. 많이 깨 있다고요? 그니까요. 신기하다. 맞아. 얘는 숨 쉬는 것도 귀여워요. 몰카? 우리가 몰카 했었나? 컴백 준비하면서? 아, 이거 우리 라비앙 때 아니에요? 몰카? 라비앙 때 저희 몰카 한적 있었어요? 그때 그때? 있잖아요. 언제지? 언제지? 그나 되게 우는 척하고 그랬었는데? 아, 몰카 한거 나.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제대로. 여러분 알려주세요. 몰카긴 몰카. 나 웃었는데, 막 애들 쳐다보면서. 어떤 몰카였지? 맞아, 맞아, 나 울었어. 아, 리더 정할 때였나? 유리 속일 때? 맞아. 저 몰카 하다가 그때 뭐, 언니가 저한테 제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아, 맞아. 울었잖아요, 맞아, 맞아, 제가.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분위기 엄청 안 좋아지고, 채연 언니 막 밖으로 나가고. 그거 뭐지? 어떤 언제지? 몰카지? 누구 몰카 있던 거지? 몰라요, 생일 누구? 몰카였던 건가? 생일 생일이었나? 몰카였어. 생일, 그때 생일이었으면은, 생일 예나 몰카였는데. 언닌가? 얘네한테 몰카 안 하지. 그럼 예나 언니 눈치가 눈치가 너무 빠르니까. 빨라서. 데뷔 준비할 때 생일이었어, 은비 언니랑. 유리 몰카. 유리 몰카였는데. 아, 유리 몰카였어? 맞아, 맞아, 데뷔 전이야. 연습할 때, 연습할 때. 맞아, 맞아. 아, 와. 생일이에요. 우리 위시원 분들은 기억력도 엄청 좋으셔. 맞아, 맞아. 연습실에서. 유리 몰카. 근데 왜 우리가 더 잘하는 거야? 미안해. 너무 많이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다 일상이. 섞여가지고, 일상이 몰카여가지고. 은비언니가 피식해서 들켰다는데요? 아, 몰라. 되게 웃겼어, 맞아. 그때. 유리랑. 주비크로스 한번 할까요? 아, 오랜만이네요. 네. 주비 크로스. 아, 제 주가 안 아니었어요. 나왔다. 뭐지? 원래 주가 뭔지였나? 아, 근데 원래 안유진도 있어야 돼요. 우리 유딩이가. 기억 되올라. 주비가 아닌데? 원래 유딩이가 뭐 하면은 저희가 뚠뚠뚠 크로스 이거였잖아요. 그런 게 있었나? 우리 둘이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뭐였지? 아시나요? 다 말해. 아, 은진주. 은진주? 아, 은진주였다, 그게 아닌가? 뭐지? 지는 누구? 아, 예진이구나. 주진주, 아, 주진주는 아니구나. 주? 주전자세요? 주전. 네. 기억이 많이 안 나네요. 다른 아, 거 패스. 저희 너무 많아요, 크로스가. 저희 죽방, 아, 어머나. 아, 이토미랑. 언니가 지어줬잖아요. 뚠뚠뚠뚠? 개미는
뚠뚠 이게 뭐지? 재밌죠? 안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 안 피곤하나 봐요. 더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까보다. 난이 시간에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재밌죠? 이 좋아요. 시간은 좋은 시간인 것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같아. 좋네요. 그냥 이 분위기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뭔가 하루가 딱 끝나고, 딱 자기 전에, 난이 시간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럼 약간, 불좀다 꺼보고, 좋아요. 약간 조명을 이렇게 토끼 켜보고, 너무 좋아. 불을 다 끄는 거야. 그리고 조명을 켜는 거지. 어때요? 분위기 좋아요, 짱? 언니. 진짜 좋아요. 와. 그리고 허리 아프니까 이렇게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 좋아, 36분인데요. 좋아. 좋다. 노래 추천해주세요, 오늘의 노래. 민주가 추천하는 오늘의 노래 추천 한 곡. 저요? 저는 저희 노래를 제일 많이 들어요. 와우, 멋있다. 멋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뭔가 어떤 노래? 오늘은 비밀의 시간? 비밀의 시간. 비밀의 시간 오랜만에 들으면 되게 좋은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비밀의 시간 너무 좋죠. 비밀의 시간 너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밀의 시간을 틀어볼게요. 아, 살짝 진짜요? BGM으로 살짝 이렇게 살짝 들리게. 수동 BGM. 비밀의 시간. 비밀의 시간. 여러분은 무슨 노래 제일 많이 들으세요? 최애곡이시래요? 네. 들리시나? 들리면 알려주세요. 이 정도도 들려요? 근데 이게 우리 목소리랑 비밀의 시간이 같이 들려야 돼. 너무도 간절했던 모습들. 들려요, 여러분? 잘 들린대요. 진짜? 좀만 크게요. 힘들었던 시간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너와 나 간절인데 너와 나 우리가 뭐야? 대박 오게티 지금 제가 오게티를 발견했는데 맞지? 너와 나 간절히 기대잖아. 너와 나 우리가 간절히 기대잖아. 네. 가사 우리가 있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 거엔 괜찮던데? 오 신기하다. 좀 울리지 마. 지금도 비밀의 시간이래요. 맞아요, 비밀의 시간. 그래도 소중했던 추억들 조금 힘들지 몰라 아직도 몰라 안될 거라는 시선들 더 좋다. 힘들었던 시간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밝은 빛이 되어 노래할게 널 위한 하모니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거 같던 비밀의 시간 너와 나 간절히 기도했잖아
저 이 파트 너무 좋아요. 이거 원래 저작권 때문에 안 되나 봐요. 아 진짜요? 어 진짜요? 뭐가 안 돼요? 그 이거 라이브 하면서 노래 트는 게. 아 진짜? 미안. 껐어 나. 응?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가 저작권자라 괜찮다는데요? 여러분 미안해요. 몰랐어요. 아직 처음이라. 아, 너무 귀여워. 우리 미준 귀여워. 너가 귀여운 거야? 와. 민주 씨. 네? 계속 이렇게 말을 해 드려야 돼. 아, 맞다, 맞다. 댓글만 아니... 읽으면 우리 미지원 속상해 한다고요. 아, 그러네요. 이게 약간 통하는 그쵸, 느낌이다 그쵸. 보니까. 근데 이제 혼자 말하려고 하니까. 난 지금 미지원 목소리 듣고 있는 중인데. 유저는 아무 목소리도 안 들리겠구나. 뭐야? 날셀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싶어, 안 자고 싶어. 스윗스윗 금요일 날 졸업식 있어요. 축하해 주세요. 오, 조이스님. 축하해요. 졸업하시는구나. 저도 이번 연도에 졸업합니다. 아, 맞아. 아, 민지 네. 성인 되면 진짜 이상할 것 같아. 말도 안 돼. 진짜 신기할 것 같아. TMI. 채원 언니가 같이 운전면허 따자 그랬는데. 아, 저는 올해 꼭딸 거예요, 진짜. 진짜요? 기다렸다 내년에 따면 안 돼요? 제 올해 버킷리스트인데, 면허 따기. 저도 올해부터 딸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다 같이 따러 갔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공부하면서 듣는데 행복하네요. 아, 저희 목소리요? 네. 좋네요. 힘이 될 수도 있고. 아, 민주, 이거 우리 TMI인데, 제가 푸쉬를 하면서, 민주를 알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보컬 선생님한테 민주가 배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서 민주도 잘 챙겨주고, 민주랑도 친하게 지내. 이렇게 해서, 딱 푸쉬에 가는데, 민주를 딱 처음에는 잘못 보고, 이제 등급이 이제 바뀌어서 같은 팀이 돼가지고, 이제 민주를 이제 많이 봤는데, 같은 팀이 아니었는데. 저 처음에 처음에 제가 아니었어요. 예. D등급이었다가 그 너무너무 할때좀 자주 보겠는데, 그 전에도 이제 인사를 하러 민주한테 갔는데, 내가 이제, 민주, 너가 민주, 막 이러면서 막 인사하면서 막 이제 예, 친해지려고 맞아요.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많이 어색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진 게 아니라 막 이제 약간 다가가려고 해서 예, 이제 막 친해지려고 좀 하니까. 무서웠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언니가 뭐춤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좀 나랑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처음 딱 기반에 가서 저희 내과에 한창 연습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간식으로 나온 빵을 두 개를 챙기는 언니를 보면서 아 언니도 그 사람이구나라는 두신 거는 동생 주려고 챙긴 거예요. 아니, 다들 살짝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두개 챙긴 건
동생이 있어가지고 에이 제가 동생이 언니 제가 많았잖아요. 언니가 두개 먹는 거 봤는데 아니에요. 동생이 제가 3명이나 있었는데 챙겨야죠. 그래서 열심히 챙겼는데 진짜 오해예요. 제 뭐, 오해를 풀어줘야죠. 그럼요. 이렇게 오해를 생성하시면 어떡해요? 아, 제가 잘못 본 걸로. 네. 스틸 은비라고 아, 근데 하잖아요. 솔직히 그 빵이 진짜 맛있었던 게 그게 약간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 진짜로 그 약간 연습 중간에 먹는 거라 네. 진짜 진짜 꿀맛이었어요. 아니,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언니가 이해돼요. 저 언니가 아니야, 야, 야, 민지야. 똑바로 하자, 우리. 민지야. 귀엽네요. 고마워. 아니에요. 은발차.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실 언니 아, 하지 마세요, 진짜. 저 아, 놀리지 네, 마세요. 네. 지금까지 민주 TMI였고요. 잠시만요. TMI 말, TMI, TMI 말하면 제가 끝도 없죠, 민주야. 제 말을 안 하는 거지, 민주야. 아, 우리 민주는 자야 되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우리 건 때 소름 나긋나긋하게 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네. 안 봐, 안 가요. 지금 반안봐 상태예요, 지금. 자, 다른 얘기로 이제. 아니, 우리 애기들 챙긴 아, 급하게. 아, 거라고. 네. 네. 이미 잠 깼어요? 아, 안 돼. 우리 미주원 잘 자게, 잘 잤으면 좋겠어서 찾아온 건데, 잠다 깨워버렸어. 와, 우리 벌써 47분이나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여기 별명 엄청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귀여워. 아이디어 진짜. 개그 개그 음반차. 저 이름 못해요. 너무 좋아,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좋아. 아, 나 오늘 침대 안 갈래. 유딩이 나 데려와. 침대 안안 갈래. 갈게. 이거는 여기 오늘의 포인트는 약간 나긋나긋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맞아요. 방금 못 말했네요. 우리 지금부터 좀 네, 나긋나긋하게 나긋나긋 얘기해볼 가요. 버전으로. 좋아요. 나긋나긋 버전. 음쇼미. 아이, 이렇게 미지원 분들 이렇게 하시면 나긋나긋 버전 못해요. 이투미 건안 뺏어 먹었어요. 우리 이투미가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토미 빵줄 자, 거야. 안망진창 안 되고요. 나긋나긋 버전 여기. 오늘. 나긋나긋 버전 하려고 이렇게 목소리만 들리게 한 건데 지금 좀 나긋나긋하죠? 나긋나긋하게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아니에요. 나긋나긋은 아직 그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희가 얼마나 나긋나긋한 친구들인지 오늘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거의 ASMR인데요. 이게 나긋나긋 하려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노릇노릇 아닌데. 틀어주고 싶다. 스타일 10번 노래. 연습하느라 연습
힘들죠. 연습은 힘든데, 근데 연습은 뭔가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 맞아요. 연습을 하고 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저를 확인할 수 있는 걸 다시 보면 연습의 보람을 느끼는 것 같죠. 뭔가 땀 흘리고 나서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뭔가 땀쫙 흘렸을 때, 뭐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그 순간이 너무 뿌듯해요. 맞아. 무슨 연습해요? 비밀. 그렇죠. 비밀이죠. 기대해 주세요. 저는 이전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무대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컨셉도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무대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아이즈원이 할수 있는 것들이나 아이즈원의 매력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새로운 것들. 왜 웃으세요? 네, 좋아서 약간 방금 약간 그림이 지금 그려졌어요. 궤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전 궤도 은변이도 좋지만 무대 위에 은변이도 좋단 말이죠. 뭔가 저희 나중에 뭐 콘서트나 이런 무대에서 모습이 잠깐 떠올랐어요. 좋네요. 쇼콘 할때 진짜 진짜 대박이었는데, 엄청 막 마음이 뭉클했어. 쇼콘 할 때. 나는 막 이렇게 무대 하다가 이렇게 돌출 무대 나가잖아요. 네. 돌출 무대로 나갔을 때보다 그 나가는 길이 약간 좀더 뭉클한 것 맞아요. 저그 돌출 나갈 때그 약간 좀 빠르게 약간 신나게 나가잖아요. 같아요. 언제였지? 루머 할 때였나? 약간 나는 오늘 약간 루머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무대를 시작했는데 돌출 나갈 때였나? 너무 너무 막 신나는 거예요. 맞아. 팬분들도 이렇게 와주시고 막 응원해주시고 하니까 중간에 한번 웃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신나게 나갔다가 그 무대 시작할 때 아차 하고 다시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랬었어요. 도대체 너무 뭔가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난그 돌출 그 걸어 나갈 때그 길이, 그 길에 팬분들도 이렇게 볼수 있고, 뭔가 그 길이 뭔가 약간 힘을 주는 것 같아. 맞아요. 다시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약간 그런 에너지 받는 그런 느낌? 뭔가 팬분들이 너무 잘 보여서 좋은 곳? 맞아요. 그 돌출 무대 나가면 이렇게 정면에 있는 거 말고 뒤돌았을 때도 이제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돌출은 옆 이렇게 다 사방으로 이렇게 팬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다 팬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면 힘이 나는 것 맞아요. 원래는 뒤돌아 있으면 벽이 보이는 곳인데 팬분들이 맞아요, 계시니까 맞아요. 되게 신나더라고요. 저 어제 아니 웃음을 감추질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이게 현실 웃음, 완전 진짜 현실 웃음이 맞아. 나오니까. 진짜 좋았어. 눈맞춤 생각보다 되게 잘 보여요. 엄청 잘 아이 컨택하면 되게 좋다. 보여. 졸린데 슬슬. 여러분, 우리 지금 54분 동안 얘기한 거 알아요? 와우. 와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잡았죠. 얘들아, 이제 자. 와우. 밤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던가요? 아, 했어요. 아, 그래요? 했던 것 같은데. 좋아요. 그래도 한 시간은 이렇게 딱 해야 뭔가. 잠깐만, 지금 23만 분이 듣고 계세요. 네.
오마이갓, 진짜? 고마워요. 이렇게 많이 들어줘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내일 몇 시에 일어나요, 다들? 와우.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클로징 멘트? 뭐가 좋을까요? 일단 하루의 끝은 민나잇으로 끝낼 거고요. 또 이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통하고 뭔가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은 좀 살짝 진지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좀더 진지하고 감수성 넘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싶고 끝은 민나잇으로 마무리하고 왜요? 은나잇도 전 듣고 싶은데. 싶어요. 안 돼요. 왜요? 은나잇 한번 해줘요. 미션 분들도 듣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전 민나잇이 더 좋아요. 은발장 나이트 달라고 하시는데요. 안 돼요. 그러면은 뭐가 좋지? 위나잇? 위나잇? 위즈원나잇? 미지원 나이. 위즈나잇. 미즈나이.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둘이 같이 하고 싶은데. 둘이 뭐 할까요? 하이라인 뭐야? 나 오늘 별명 생긴 것 같아요. 어떡해. 뿌듯하네요. We all 나이트. like. 응민나잇. 진짜. 응민나잇. 응민나잇. 은민나잇, 주비나잇. 주비나잇, 일라인. 주비나잇. 우리 위즈원 분들 센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아이디어 대박. 위올라인, 뭐, 진짜. We all like. 굴비, 나이? 굴비? 굴비? 저는 주비나잇 좀 예쁜 것 같아요. 주비나잇. 에라이. 귀여워. 연기 보여주세요, 민주. 연기를 보여달라고요? 네. 아니, 그 연기 말고요. 연기. 아, 잘 자요, 민나잇. 빠른 벌써 마무리. 은민나잇. 반년이 지나다니 시간 참 빠르네요. 저 이런 거 진짜 너무 슬퍼요. 모르겠어. 반년 시간이 너무 벌써? 빠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잘 자라잇 좋다. 잘 자라잇. 좋지 않아요? 잘 자라잇. 잘 자라잇을 다시 만나잇. 다시 만나. 은주나잇 은주나잇. 빵느나잇. 귀여워. 그러면은 잘 자라잇하고 인사해볼까요? 좋아요. 잘 자라잇은 지금 딱 어떻게? 1시간이다 벌써. 딱 이제 40초 남았어요. 40초. 딱 정각일 때, 잘 자라잇 하고 끝냅시다. 좋아요. 잘 자라잇 어떻게 할 거예요? 나긋나긋하게? 오케이. 그러면은 마지막 10, 아 마지막 딱 마지막 말은 55초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 10초. 안녕,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귀여워. 한다. 가지마. 가지마. 방대단. 하나, 둘, 셋. 잘 잘자라잇. 자라잇.